요리 잘하는 남자라면 육아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육아에 맞아요. 대한 관심이 커서 직접 이유식을 만들기도 하고 요리를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는데 권재관 씨도 뭐 이유식 만드세요? 만들 때까지만 해도 좋은 아빠가 아니었어요. 얘를 어떻게 키워야 되지? 내가 안다가 떨어뜨리면 어떡하지? 근데 이게 전전긍긍하는 아빠였다면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대화가 되면서 좀 재미를 붙이기 시작하면서 맞아요. 간식 같은 걸 만들어주면 네. 그게 맛이 있건 없건 애가 너무 좋아하니까 그 애는 그냥 아빠랑 같이 있는 거에 맛보다는 네. 그 경험, 추억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재미를 붙이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네. 예전엔 아빠랑 캐치볼 하고 놀았는데 아빠랑 같이 요리하면서 놀 수 있으면 아이들 그래. 정서도 조금씩 다르게 발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아빠들이 이렇게 요가에도 관심을 갖게 되는 어떤 심리적인 원인이랄까요?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전에는 그 아빠의 육아는 아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는 수준이었거든요. 내가 대신 해줄게, 도와줄게.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삶에서 중요하게 느끼는 가치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네. 이제 함께 하는 것, 양육도 마찬가지로 네. 내가 좀 잠깐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생에서 해야 되는 중요한 어떤 삶의 목표가 되면서 이제 아이하고 함께 하는 시간, 아이한테 뭔가를 해주는 거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됐죠. 그 다음에 네.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굉장히 육아에 중요하다는 증거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아빠의 육아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시려는 젊은 아빠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일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하는데 집에 와서까지 해야 돼? 라고 좀 고달파워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네. 한데요. 그래도 아이한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굉장히 긍정적일 것 같아요. 네. 소통이나 유대관계 이런 거 네. 있어서요. 아빠들이 굉장히 바쁘잖아요. 네. 그리고 가부장적인 면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에게 다가가는 부분에 있어서 네. 소통에 있어서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몰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니까 요리라는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본인이 좋아하는 요리를 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아이가 좋아하는 요리를 네. 이렇게 파악을 한 다음에 아이랑 함께 요리를 해 나가거나 네. 또는 이제 아이랑 그 요리할 때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일단은 요리해주는 아빠 자체만으로도 아이가 마음을 활짝 여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아빠가 날 위해 시간을 내줬네. 그리고 이 바쁜 아빠가 날 위해 관심을 가져주네. 네. 라는 부분에 있어서 마음을 활짝 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이 돼요. 네. 네. 제가 그 상담할 때 아이들이 오면은 네. 이제 그려보게 하는 게 있습니다. 가족이 네. 다 같이 뭐 하는 거 한번 그려봐라. 그러면 이제 엄마는 아주 전형적으로 부엌에 가 계시고 아빠는 안 계시거나 누워 계시거나 TV 앞에 계시거나 그러니까 이제 애들 머릿속에 그렇게 박혀 있는 거죠. 아빠는 이제 밖에 나갔다 늦게 와서 뭐 주말에는 뭐 하시니? 그러면 이제 밀린 잠을 주무시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 더 심하면 이렇게 또 일하러 나가시거나 이제 그런 이제 이미지가 각인돼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아빠가 이런 뭐 요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맞아요. 아이하고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 그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소통의 효과도 있고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성 역할에 대한 롤 모델로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때 식품 조리학과 전 이제 다닐 때 백설기를 이제 학교에서 배우고 와가지고 백설기 재료를 갖다가 그 기기를 다 샀어요. 꽤 많이 하셨다. 많아요, 뭐가. 그걸로 이제 뭐 방앗간 같은데 어디 마트 같은 데서 뭐 사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 또 가루 더 연하게 만들고 세상에. 거기다 또 딸기 맛 좋아한다 그래서 딸기 우유 사다가 보사게 되면 이런 아빠 좋네요. 그 과정이 정말 재밌어요. 네. 근데 세 번 이상은 못 하겠습니다. 두 번 하고 치웠어요. 기계가 아깝다. 빌려드릴게요. 근데 아빠가 이렇게 요리하는 모습을 보거나 아빠가 한 요리를 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들 이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참 영향이 클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비싼 장난감을 사주는 것보다 그러니까 아이와 함께 그 요리를 한다는 거 굉장히 유대관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일단 같이 장을 봐야죠. 그러니까 뭐 먹고 싶냐 하면서 같이 장을 보고 그다음에 재료를 함께 다듬어서 이렇게 그 재료 준비를 하는 그 과정이 그 장난감하고 갖고 노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재밌어요. 그러니까 아빠 부모도 그 요리를 해서 서로 완성을 시킨 다음에 그 결과물에 대해서 서로 같이 그걸 나눈다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아이와 아빠의 관계가 훨씬 더 원만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머니들한테 한번 그걸 권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리를 좀 하고 같이 해보면 어떠냐. 했더니 어머니들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하. 이 때문에 훨씬 더 힘들다는 거죠. 네. 뭐 어지럽히고 뭐 기름 맞아요. 붓고 사실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면 심리적으로는 부정적인 효과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요리를 하실 때 중요하게 생각하실 점은 좀 음식의 맛을 망치더라도 예, 그다음에 좀 어지럽혀지더라도 네. 내가 얘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한다. 또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교육한답시고 이렇게 봐 이거 농부들이 얼마나 고생했어. 이러시는 스트레스 주면서. 예, 그건 하나도 이제 좋은 네.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좋은 기분으로 아하. 예,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약간 그 요리의 종목을 선택하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좀 처음에 백설기 한 두 번 하다가 아, 이거 이거 뿌려주고 가리고 나중에 난리 나죠. 또 이게 채 이것도 닦아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전향에서 잘 재미를 봤던 게 그 네. 호떡 믹스라는 게 있어요. 아~ 예, 그거 괜찮아요. 나중에 기름 하나도 안 쓰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물로도. 물로도. 케이크 뭐 이런 거 같은 예, 그런 것도 좋고요. 예. 예. 비싸지도 않고 네. 아이들이 네. 좋아하는 메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몇 가지 이렇게 유의할 점만 생각한다면 아이들은 아빠의 요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건데요. 아이들이 아빠의 요리에 대해서 얼마나 좋아하고 행복해하는지 저희가 김경아 씨 댁에 직접 가봤습니다. 오.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손님도 인사. 안녕하세요. 결혼 5년 차 개그맨 권재관 김경아 부부. 아빠 권재관은 바쁜 스케줄에도 5살 아들 선율이를 위해 종종 간식을 만들어주곤 한다는데요. 저보다는 한 100배 많아요, 실력은. 네. 아빠 요리하는 거 맛있어요? 받았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어떤 요리가 맛있어요? 그럼 오늘은 어떤 간식을 만들어줄지 한번 볼까요? 자, 순유랑 준비됐어? 오케이, 그럼 순유랑 가라. 앉자. 잠깐만, 아빠부터 들어가서 앉을까? 아니면 순유가 들어가서 앉을까? 그래서 이거를 끝동을 끝에 있지, 이거. 이렇게 잘라낼 거예요, 아빠가. 이분이는 사람 듬뿍 선율 팍팍. 이런 사랑 듬뿍 선율 팍팍. 또 폈다가 그렇지. 해봐. 너 그거 하나로 너는. 오늘은 선율이도 한몫 제대로 돕네요. 우리 애가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놀랐어요. 많이 컸더라고요. 말길 다 알아듣 먹더라고요.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하면은. 롤 샌드위치에 들어갈 속재료를 준비하는데요. 선율이가 아빠 요리할 때 많이 도와주네요. 많이 너무 많이 느껴요. 그래, 스톱. 좋아요. 그리고 뭔가 성취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저만 해도 돼. 빵에 속을 넣어 돌돌 말아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행복한 웃음이 끊이질 않네요. 다음은 오늘 아빠의 야심작. 팬케이크를 준비하는데요. 반죽 농도가 중요한 포인트. 선율이 오늘은 어떤 동물이 좋아? 오늘 어떤 동물 좋아해? 코끼리. 코끼리? 그리고 원숭이. 원숭이. 아, 선율아, 좀 더 쉬운 동물 없을까? 이게 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안 돼, 생각만큼. 아빠 근데 이렇게 꼬리는 말고 손이랑 꼬리는 말고 알았어 엄마 아빠 해볼게 오케이 기다려봐 아들이 원하는 동물을 만들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아빠 초코 시럽으로 캐릭터 표정까지 완벽하게 자 손유라 여기 봐라 어때? 파마지 이러니 안 해주시죠? 자 먹어보자 손율아 먹어보세요 아빠의 사랑이 담긴 간식에 아이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란답니다 저도 하는데 다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많이 한번 만들어보시고요 좋은 추억 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서 그런지 더 맛있네요
같이 꼭 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맛있는 간식 같이 만들어요. 김경화 씨, 시청 정말 잘 가셨네요. 아, 저는 실력 발휘가 잘 안 됐어요. 안 된 게 재밌네요. 아니, 근데 정말 요리도 보기에도 예쁘고요. 아이들 굉장히 좋아하고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보통 실력이 아닌데요? 굉장히 100점 만점이면 100점 아빠인데요? 근데 실제로 무뚝뚝하게 봤거든요. 실제로 무뚝뚝한 것도 맞고 바빠서 집에 이제 뭐 늦게 들어오는 것도 맞는데 그래서 매일매일 해주는 엄마 음식보다 가끔씩 해주는 아빠 음식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걸 약간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큰 이벤트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실제로 맛도 그냥 빨간 거 할 때는 케찹 넣고 노란 거 할 때는 카레 넣고 대충대충 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영양소 생각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엄마들은 결과를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남편들 아빠들은 이거 해 이렇게 해서 그냥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하니까 그게 아이한테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맛보다는 그 과정들을 근데 카메라가 있어서 애가 되게 조용했다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아니 근데 권재관 씨처럼 이렇게 아빠가 직접 이렇게 요리해주고 그러면 아이들 참 좋아하는데요. 어떤 가족 간의 소통이나 유대감도 키울 수 있고 또 어떤 긍정적인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빠만의 밥상머리 교육도 가능해질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케네디가의 그 식사는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이제 어떤 토론을 벌이면서 형제들이 이제 굉장히 잘 자랐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똑바로 앉아 흘리지 마. 어떤 부모님, 어떤 아빠는 심지어 이렇게 직각으로 먹으라고. 예, 근데 이거는 이제 밥상머리 교육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누고 그다음에 뭘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있으면 얘한테 해라라고 하기보다는 먼저 아빠가 모델을 보이면서 가르쳐 주는 거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교육이 되는 거죠. 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상담실에서 그 사춘기 그 청소년들이 부모와 식사를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춘기 아이들이 엄마 아빠랑 밥 먹기 싫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밥 먹을 때 잔소리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아빠들이 특히 그러니까 아이들을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런 어떤 다그치는 그 교육의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면 안 되고 정말 우리가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해서 긍정적인 부분들 그동안 아이에게 듣지 못했던 얘기 그러니까 아이에게 궁금했던 상황 그리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자리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계속적으로 가족 안에서 만든다면 그 밥 먹는 자리가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고 가장 많이 싸우는 곳이 밥상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아빠들의 노력, 엄마 아빠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김선영 선생님은 어떠세요? 아버님이 직접 요리를 좀 해주셨나요? 저희 친정 아버지 같은 경우가 굉장히 요리를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마 제가 그렇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어릴 때 몸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심장병, 폐병, 뭐 이런 각종 질병이 좀 많이 걸렸었는데 그때 제가 밥을 잘 안 먹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해주시는 그 밥을 유일하게 제가 먹은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먹었을까라고 생각해보니까 그때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너무 걱정하시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타깝게 생각하고 쟤를 어떻게 하면 밥을 먹일까라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아버지와 정성과 그런 사랑의 마음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유일하게 아버지가 해준 밥을 좀 잘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아빠에 대한 그 큰 사랑을 제가 더 느끼지 않았나. 그래서 몸이 튼튼해졌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근데 어떤 엄마 밥, 아빠 밥 이렇게 집밥이 주는 따뜻함과 정성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식에 정성과 사랑이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먹는 사람이 영양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는 것 같거든요. 음식과 정서 이게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이 제일 기억에 남냐 그러면은 가장 마음이 좋았을 때 음식이 마음에 편하게 그러니까 그 음식하고 정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서
예를 들면 엄마가 해준 특별할 거 없는 된장찌개 뭐 이런 걸 떠올리면서 뭐 위로를 받기도 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결혼하고 신혼 부부 중에 그 아내가 힘들어하는 게 남편이 너 왜 우리 엄마처럼 음식을 못 해주냐. 근데 그건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안 돼. 왜냐면 엄마의 그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제는 네. 아내의 사랑이 담긴 음식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 이 부부 관계라는 게 사실 처음에 결혼해서 1년 한 3년 그 정도 좀 뜨겁다가 나중에는 좀 서로 이 부부 지간이 좀 대면대면해 지면서 사실은 애 때문에 사는 부부가 많지 않습니까? 부부 지간에 아이 빼놓고는 별로 부부 관계를 고양시킬 만한 이 소재가 네. 별로 없는데 요리가 요리다. 남편이 다 요리를 해주면 부인은 벌써 아 우리 남편이 나를 이렇게 배려해 주는구나 나를 보살펴 주는구나 네. 기분이 좋아지고 네. 아이들은 엄마가 기분이 좋으니까 덩달아서 좋고 네. 온 가족이 아빠 요리를 소재로 네. 그런 어떤 가정적인 행복의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네. 그게 결국에는 아버지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세상이 참 많이 바뀐 것이 예전에 권위주의적인 시대일 때는 겸상도 안 했잖아요. 아버지랑은 밥상을 아예 따로 네. 썼었고 아버지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뭐 생선 머리를 좋아하는지 꼬리를 좋아하는지 알 수도 없었던 네. 거죠. 근데 아이의 취향을 정확하게 아빠가 알 수 있고 그 요리를 해줄 수 있다면 그 가정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질까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래도 남자가 무슨 부엌에 들어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희 뭐 어머니 세대? 뭐 그 위에 세대의 분들이신데 저희 아버지만 해도 지금까지 네. 뭐 열심히 뭐 사회활동 왕성하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허. 요리 이런 거는 관심이 없으시거든요. 거의 대부분. 대신 반찬 투정도 안 하세요. 근데 장점이에요. 네. 근데 이 직접 하시거나 이런 거에는 관심도 없으시고 엄마 네. 안 계시면 그냥 라면 끓여 드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나마 라면 끓여 드시면 다행인데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네. 라면도 안 끓여 드시고 최고 일조를 해드리는 게 중식당에 이제 오늘은 시켜서 먹자. 그럼 이제 엄마가 고맙습니다. 이런 분위기예요. 안타까운 게 은퇴하신 그 아버님들한테 젖은 가랑잎이라고 표현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쳐져 있고. 아, 슬프다. 사실 그 시대가 너무 빨리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는 열심히 일해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은퇴하면 이제 그만큼 고생한 만큼 좀 대접받으면서 이제 지내야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지금 이제 은퇴를 맞이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난 평생 수고했으니까 네. 하는 마음으로 딱 갔는데 보상을 받길 원했는데 예. 소외감을 느끼고 그렇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왠지 나는 가족이 아닌 것 같고 뭐 이제 이런 근데 사실 이 아빠 돌아오는 아빠 혹은 돌아오는 남편을 맞이하는 가족도 꽤 편치는 않거든요. 여태까지 같이 시간을 보낸 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런 부인들이 겪는 증후군이 있다고 합니다. 아~ 예, 은퇴 남편 증후군이라고요. 손발이 떨리고 두통과. 자, 근데 이제 그냥 여자 입장에서 저도 여자인데 뭐 남편이 왔을 때 실질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의식주를 해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점심 때 끼니 때 나가면 싫어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이 한 번은 굉장히 다정한 얼굴로 막 자기는 너무 좋은 남편이야 이런 얼굴로. 여보, 애들이 다 집을 떠나면 우리는 하루에 한 끼만 밥을 해서 먹자. 그래서 굉장히 너그러운데. 제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네네. 뭔가 말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그 한 끼는 누가 해? 너무하셨다. 한 끼 정도는 좀. 그랬더니 이렇게 자기도 너무 예상을 못했던 거죠. 당연히 아내가 당연히. 하는 거라고 생각하셨던 그래서, 거죠. 나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아직 그 문제는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이제 평생 고생하시는 은퇴하신 아버님들 더 축 처지게 만드는 요즘의 우스갯소리가 은퇴 후에 집에 와서 난 한 끼도 그래도 안 먹는다 하시면 우리가 영식님 하고 한 끼라도 드시면 일식씨, 두 끼를 드시면 이식꾼. 세 끼를 그냥 다 아내가 차려주는 밥을 먹겠다 그러면 삼식이. 삼식이가 나오군요. 우리 아버님들은 삼식이라고 부르는 그런 세대가 된 것 같아요. 아버님 이식꾼이 좋은데, 이식꾼. 영식님이 좋지 않아요? 아유, 영식 오빠 해야겠다. 그래서.